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WPS와 PQR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죠. P넘버와 그룹넘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본 내용은 아스맥 섹션 9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P넘버란 모재에 부여된 약속된 번호이며 알파벳 P는 모재, 페어런트 머티리얼의 P를 의미하죠. 화학 성분과 용접성, 기계적 성질 등을 기준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는 자재들끼리 묶어서 동일한 번호를 부여한 번호 집합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재질에 부여된 P넘버를 알고 싶다면 아스맥 섹션 9에 보시는 QW-422 차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모든 재질에 대한 P넘버 확인이 가능하며 보시는 것은 A217 재질에 그레이드별로 부여된 P넘버들입니다. 차트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재질의 명칭, 재질의 고유 식별 번호, 최소 인장 강도, P넘버와 그룹 넘버, 해당 재질의 대표적인 화학 조성, 마지막으로 자재가 파이프인지 튜브인지 혹은 단조, 주조 등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료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P넘버가 동일한 자재들끼리는 야금학적 성질, 후열 처리 조건, 설계 조건, 기계적 성질까지 모두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서로 혼용하거나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항이오니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P넘버들 중에서도 플랜트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카본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듀플렉스강들에 부여된 P넘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용하게 보시고 자주 사용되는 자재의 경우에는 되도록 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넘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넘버는 그룹넘버라고 합니다. 동일한 P넘버를 가지는 자재들 중에서 인장 강도 값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은 P넘버 내의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질이 저온 사용 환경에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격 인성 시험 진행 시 중요하게 사용되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넘버는 동일하지만 그룹 넘버가 다른 자재끼리 용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충격 인성 시험이 요구된다면 그룹 넘버가 다른 자재끼리 시편 용접 후 추가적인 충격 인성 시험을 포함한 PQR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P넘버와 그룹 넘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